오늘 설교 제목을 공의 하나님, 나도 공의 하나님. 1절 우리 다시 같이 읽겠어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냐며 예루살렘에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 네 공의를 묻 왕이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공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은 사랑과 공의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지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요즘 시대 사람들이 그냥 잊어버린 것 같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럼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는 사랑은 은혜 쪽이겠죠. 은혜 쪽 용서하고 은혜 베푸고 공의는 내가 진리 쪽이죠. 진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공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공의 하나님 때문에 마지막 심판하는 데 무섭거든요. 그런데 정말 복음이 그냥 용서하고 은혜 주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배반해버리고 또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아무렇게 해버리고 거짓말한 자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거짓말 뭐 그냥 할수 있지? 뭐 그런 거야 용서 안 해주겠어? 이게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어딘가 지금 뭔가 빗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 신앙생활 어떤 신앙을 좀 가져야 될 것인가? 뭔가 지금 무너지고 빗나가고 공의에 대해서 그냥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세속화돼 버리고 세상과 타협해 버리고 그래서 이 나라 국가 기강도 무너지고 정부도 무너지고 세상이 세속화 되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십자가 피만 믿어 용서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보면 오늘 이 11절 끝에 보면 보라, 상급이 그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잘 하면 상급이지만 잘못하면 보응,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어떤 목회를 해야 주님 가장 원하는 목회일 것인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뭔가? 우리 교회가 내가 설교 방향한 내용을 핵심 뭔가?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천국 가게 하는 거죠.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잠언서의 노예용의 키는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 경외란 것은 하나님 무서운다는 거거든요. 사랑은 무서운 거거든요. 모든 지혜 지식의 근본이라.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많은 지식이 있어. 그 지식으로 못된 짓거리 써먹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아무리 많은 거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기초가 없이 많은 알고 배우고 똑똑한 그걸로 나쁜 짓을 더 하는데 경외함의 지혜의 근본인데 뭔가 지금 목회자들이 빛나고 있구나. 저부터 정말 정확하게 원칙대로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한 편법 쓰고 아무렇게나
결과만 좋으면 과정 방법이야. 뭐 세상이 말로 모르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해서 주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과연 우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정말 우리나라를 걱정하면서 왜이 나라가 이렇게 될까?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에요. 우파는 더 썩었어. 저는 사상 얘기 아니에요. 저는 공산화될까 봐서 무서워서 좌파 싫은 거지. 팍 썩은 것은 누군데? 우리 정치 얼마나 썩어버렸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요. 안 썩어야 되거든요. 부패를 방지해야 되고 빛이 돼 어둠을 이겨야 되는데 다뭐 개독교라 말 듣고 손가락질 받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했어요. 예, 모두가 참 충격도 받고 과연 뭔가 할 정도 여러 가지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인데.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갈 것인가? 정말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그렇다면 공의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로 심판하실 거라 이 말, 우리는. 예.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있으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질 거 없어요. 우리는 최선만 다하고 공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하기를 위로 회복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네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이게 될 것이고 너를 버림받은 자라 아니할 것이고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너는 힘입어라 또 빌라라 약속하고 결혼하고 이걸 회복한 가운데서 얘기를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런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여호와께 예루살렘을 찬송받게 할까지 쉬지 못하게 하라. 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할 것은 뭔가? 쉬지 말고 계속 찬송받게 하나님 내 있다 이까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고 일을 썼고 힘썼고 오늘 또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는 절대로 공의대로 심판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실패할 리 없고 하나님의 실수할 리 없고 공의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고 믿음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 보니까 네가 수고 얻은 포도주를 이방에 주지 않을 것이고 추수한 것을 먹고 마실 것이고 물질의 복도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10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쬐어라 마음에 기치를 들라. 그러니까 뭐 시온의 대로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몰려올 것이고 긍정 얘기잖아요. 그리고 선포하고 보라 네 구원 이르렀느니라 구원 이르렀느니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심판은 보응이지만 상급이 있고 다시 말하면 상급주자 보응을 찬하며 공의로 마지막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공의에 대해서 제가 성경을 쭉 한번 찾아봤어요. 이사야 30장
18절부터 한번 띄워봐요. 자,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 베풀 하심이요 하나님의 예로 기다리십니다.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랍니다. 그 일어나시고 예. 그분이 앉아있는 일어나시고 긍휼할 것이고 대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공의하나님 그를 기다린 자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그를 기다린 자마다 나 그를 기다린 자마다 누구를?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우리는 너무 이건 불의가 세상을 다스린 것 같고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그를 기다리시는 바다 복이니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렸더니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야.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장 곧 새끼 나귀로다. 자, 주님 오시게 되는데 공의로우시고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기 위해서. 또 시편 89편 14절에 시작. 공의와 정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보좌는 뭔가 공의로 정의가 주의 보좌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다. 공의를 심판하신다는 거요. 계시록 19장 11절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병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시리라. 자,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은 충신과 진실이라 공의로 심판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아셔요. 불구가 눈뜬 우리 마음 생각 전부 세상을 통째로 알고 계셔요. 예. 자, 잠언 8장 15절에 나로 말미암아 왕대 지자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여러분 세상은 주님 말미암아 왕대 지자고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공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공의를 나타내시게 된다. 그런 말이고요. 또 시편 37편 4절 6절에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네게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까지 나타내시고 네 공의를 정의 빛까지 하시리로다. 이걸 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러분 기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면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기뻐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소원을 이루어주시려다. 소원을 여러분의 소원이 뭔가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시려다. 그 사람의 소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소원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하루 종일 뭔 생각, 뭔 꿈을 꾸고 있어. 하나님 이 나라가 어쩌고 북한이 어쩌고 세계가 어쩌고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대한데 공의롭지 않기 때문에 불의가 통치하고 악이 지배하고 있을 수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이 그래 내가 바로 그 마음에 대해 네가 내 속을 알고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데 소원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깁시다.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래서 의지한 거 기도인 거죠. 네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의 빛같이 야, 내 안에 의가 있어야 언젠가 아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었어 하고 이제 인정할 때가 올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야, 그분이 훌륭했고 생각이 멋있었고 달라서 그럴 때가 온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공의를 하고 의를 행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의지하고 기뻐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와서 내 자신이 변화돼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내가 회개하고 토하고 하나님께 만난 만큼 변화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네 공의 정우, 네 공의가 빛같이 내가 거룩해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소원을 이루어달라. 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내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교회 문제, 우리나라 문제 사실 그걸 소원을 이루어달라 근데 사실은 내가 원한 소원을 이루어달라 할 것이 아니고 가장 지혜로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좋겠어요. 내 자신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구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만나라. 사실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소원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자원이 되시고 그러면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내가 원하고 이 땅에 잘 되고 이 땅에 공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복음화되고 북한이 통일되고 그것이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소원이거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면서도 왜 하나님 빨리 이루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대에 모세가 없고 엘리야가 없어서 하나님이 답답하실 것 같다. 의인의 역사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일을 했고 모세 통해 홍해 가라는데 모세의 영성 높은 사람이 지팡이 됩니다. 홍해 가라지겠냐고 지금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을 좀 이용해 갖고 하나님을 설득해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 했니 해 갖고 하나님 좀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우리가 지성소 신앙 뭔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서 내 생각을 다 버리고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뽑아버리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사실은 하나님 어떤 사람을 가장 좋아하시겠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삼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간절해 뜨거운 열망 사만용을 만족해 하시고 주린용 좋은 걸 채워주신다. 오늘도 누가 해줄까? 하나님을 사랑하자. 뭘로 사랑할까? 사모한 영혼을. 사랑은 사모하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기다리고 그러거든요. 요하를 기다리고 기다려야 되거든요. 우리도 어디까지나 언제까지나 계속 내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을 설득당할 뿐이요. 깊이 기도드리면 우리가 설득당해야 되는 것이고 내려놔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아버지 나는 속물인가입니다. 속물인가. 베드로가 깊은 애를 금을 내려 어마어마한 고기 잡으니까요. 주여 나를 따라서 나는 죄인으로서에다 딱 엎어지더라고. 나는 속물인가입니다. 나를 떠나시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하나님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고기 잡고 나 놀래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압도당한 거야. 그 거룩한 능력 앞에서. 그래서 두려워 말라. 이후로는 네가 살아있는 어부가 되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즉시 버리고 판단. 정말 주님 만나면
버려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 버리고 그걸 지우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버려지고 버린 것이 좋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만나고 싶은데 우리들은 어디까지나 속물인간 돼가지고 하나 흥정하고 줄다리기 하고 계산하고 맞추고 있고 그 얼마나 하나님 답답하겠어요. 그렇게도 은혜 주면 은혜 받으면 탁 내려놔야 되는데 못 내려놔. 에요. 사랑한 거 적으니까. 사랑한 거 적으니까. 저는 오늘 간증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고 나에 대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예화를 들으세요. 저분이 세 번 책을 읽었어. 이번 나온 내 안전하라. 울었어요. 그건 사목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있었겠지만 그러니까 은혜 받죠. 제가 책이 잘 써져서 좋았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모가 되죠. 그러니까 영이 열릴 수밖에 없고 기도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계속 철학하더라고요. 계속 몇 주 동안 철학하시더라고요. 계속 내가 그러세요. 아 지금도 아, 주여 나는 나도 하나 좀 만나주세요. 정말 그런 사람을 왜 안 만나 죽겠냐고. 사모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고 오세영 권사 둘이 딱 만나니까 똑같다는 거. 나는 정말 나는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 지금 침울한 분위기에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서 우리 성도 위로가 됐으면 그냥 좋겠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그 뜨거운 열정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공의 하나님인데 공의가 무너졌어요. 지금은 약육강식 이 사회가 정말 치열한 경쟁사회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 하나님에 대해 심판하게 되는데 시편 30-25제 말하기를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치가 보지 못하였다. 자, 예요.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자, 은혜 부어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 이게 공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서 선을 행하고 꾸어주고 거지를 대접하고 사랑해 주는데 내 자손을 안 잘 안 되게 해주겠냐고. 이게 공의 하나입니다. 심판 반드시 심리 시간에 갚아준다거든요. 자 시편 82편 3절에 말하기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해서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 위해서 공의를 베풀고 그러면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해서 판단해주고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주고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패배한 사람들은 실패자는 그냥 무시돼버리고 노숙자 같은 사람들 경쟁에 밀리는 사람들 지가 능력 없는 거 어떻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살 세상이 돼버렸으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프겠냐고 지금도. 자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리에서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서 변호하라 했느니라. 우리들 삶이 그냥 복만 달라고 계속 왔었는데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사람 답질 않아. 선은 공익적 구하고 학대면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서 신원하고 과부를 위해서 변호해 줘야 되는데 잘 나가고 똑똑 대단한 사람들이 옆에서 주위에 싹 몰려듭니다. 내가 싹 쓰러지고 실패해봐. 나를 동기들 친구들 찾아온가 쳐다도 안 봐요. 세상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자 과부에서 변호하라. 지금 최근에 이 법조 이 변호원 사람들 연결돼가지고 들었는데
어떤데 500만 원 변호사하고 3천만 원 변호사하고 누가 이겼어? 두 말, 그 3천만 그 무조건 이겨버려요. 벌써 변호사 현실입니다, 지금이. 얼마짜리 썼어? 오. 야, 서울 어떤 로펌 그러면 보통 1억 안끝나야 돼. 10억대도 막 100억대도 막 성공 보수 얼마? 나 놀래버렸네. 반드시 이겨. 100% 이겨버려 이미. 벌써 몇십억 선100%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길 수밖에 없게 돼. 예, 그리고 그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더라고. 뭔 싸움이요? 그 변호사 그 받아갖고 다 준다는 거 저거 다 작작작 이미 그래서 이미 끝나버려요. 하루 사이에 다 끝났지. 재판 끝났어. 이 순진한 사람아, 세상을 바로 알아라니까 이래요. 이런 세상 어떻게 사냐고요. 이런 세상. 그래서 주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스바냐 2장 3절에 말하기를, 자, 여호와의 길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 잡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이 어디리라. 그러면 분노 날에 너를 숨겨준대. 그다음에 미가 6장 8절에 말하기를, 사람아 주께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시는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한 거 아니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는 것과 동행해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좀 주고 잘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을 설득을 하고 있네. 너 어떻게 살았니? 너좀 이렇게 살아봐. 난 너한테 구한 것은 네가 걸어가는 사람 되고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좀 동행해. 이 땅에 잠깐 사는 인생, 이 땅에 시험도 갖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네가 어떻게 그걸 잘 이겼냐? 악을 악으로 욕 가슴하고 복을 빌어주고 사랑하고 세상 살이가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가 감사한 건 이것이 뭐 해결 딱 돼. 답이 있어. 이 답이 단 여기서 이딱 있고 이대로만 살아보면 100% 이겨요. 절대로. 할렐루야.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고 행동을 옮겨.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말씀을 읽고 읽지도 않고 지키도 안 하고 알도 못 성경을 너무 몰라버려. 지금 독수리는 모세오경부터 하거든. 창세기부터 지금 모세오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구약 율법이 천만의 말씀 반드시 지켜야 돼. 모세오경 다 지켜야 돼. 안 지켜? 아이고 십자가 피로 다 용서받고 자녀라니까요. 그 힘들게 꼭 그렇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양하고 복 받았어요. 이거 다니래. 말도 안 되는 소리. 절대로 아니에요. 그 공의가 뭔가. 이 나라 공의는 다 무너졌어요. 무너졌다니까요. 힘 있는 사람 편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이기면 그 사람의 공의가 정의요, 지금. 자. 시편 112편 5절에 말하기를, 은혜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려다. 은혜 주고 꾸어주고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반드시 갚아주겠대. 또 예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길을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길을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 용서하리라. 한 사람도 없대. 오늘 이 시대가 진짜가 없어요. 진짜. 진짜가 어떻게 크고 높이 되고 이름 날리냐? 별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만 되면 성공했어. 이 싹구나, 지옥 가라.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을지 몰라요. 정말로. 자, 누가 천국 갈 것인가? 시편 15편 1절 2절에 여호와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고 주의 장막에 천국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그다음에 정직하게 하고 여러분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거든요. 절대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 바를 정 오를 찍 바르고 오라
반드대 반드대 정확하게 돌려먹지 말고 공의를 실천하고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진실하면 절대로 한번 저 사람 한번 말하면 꼭 지켜 꼭 지켜 절대로 저 사람은 변덕 안 불러 그것만 딱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사람 관계인데 저는요 저렇게 의리 내가 그렇게 잘해준 나한테 그렇게 배신해 막 얼마나 나 배신 많이 당했네 진짜 배신을 시켜버려 와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해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상처 내가 기도할 때 한 번씩 기도를 해줘 그 사람 이름 불러줘 나 살라고 나 안 미울라고 아모스 1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할지라 하수같이 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강같이 근데 여기서 물이 얘기 나오더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정의 공의는 말씀이고 그걸 따를 때 성령의 물이 따르더라고요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거든요 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물가는 성령이 푸른 초장 말씀이 말씀과 성령이 같이 가는데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이 와요. 하수같이 물이 와야 되거든. 성령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부활의 영이 오고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생수가 있거든요. 성령 생수가 여기서 내가 믿음으로서 한번 연계는 그대로 시간과 초래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 온다고 생각할 정도로 생수가 기쁨이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기쁨이 희열 감사 상쾌함 기쁨 하나님 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을 속여먹으려고 하니까 속이 답답해갖고 하나님께서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너무 몰라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에요 바로 벌 줍니다 내가 잘하면 내 자식 복 받을 것이고 응? 창세기 19장에 이 롯이 얘기가 나와요 자 천사가 심판으로 너무 긴 게 띄우지 마세요. 천사 심판 왔어요. 왔는데 이 무리들이 몰려와갖고 롯 앞에 와갖고 네게 오늘째 온 사람 우리가 이끌어내라 상관하리라. 천사가 남자의 모습을 봤는데 남자들이 와갖고 상관하리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상관하겠다고 난리가 났어. 그 밤에. 그래서 내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니까 두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오고 오늘 집 온 사람들은 건들지 마라. 그래요. 아이 이놈이 우리 와서 법관 되려고 하네? 하고 막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그때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을 끌어들이고 문 밖에 있는 사람들 눈을 어둡게 만들어. 그 소돔 뭔가 동성애라고 말이야. 소돔의 뜻이 그 불로 심판했잖아요. 지금 나는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 나라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응? 한 군데 더 봐야 돼. 예레미야 20장, 레위기 20장 13절에 여인과 동침한 남자와 동침하면 남자와 남자, 여자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행한 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자기에 돌아가리라. 또 로마서 1장 27절 그와 남자를 또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령아 음역이 불렸다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꾸는 일이 무슨 말이냐고 이게 이 정부가 겪고 동성애 통과하려고 이제 통과하겠구만 국회의원 다 잡아놨으니 이 미친 나라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건 미친 나라 서울시장도 동성애 경기지사도 동성애 목숨 걸고 동성애지죠 난리야 그래서 좀 막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 우리 목사님아 왜 저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 많을까 난 정치 관심은 이 한번 이 얘기였나 저렇게 내가 정말 내 가슴 톡 타갖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색 동성애는 지구들끼리 몰래 가만히 하면 동성애 현지하는지 아까 모를까
몰라요. 묶으라고 몰래 죽이듣기 한 것은 어쩌고서 누가 다 보내도 못해. 합법화 시켜달라는 합법화란 것은 남자 남자 여자 여자 오면 결혼식 해주라는 거요. 합법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지금 미국 어느 주 통과하고 유럽 교회가 다 그래서 망 그래서 유럽 교회 망 동성애가 다 망 그래서 처음 문 닫아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걸 가장 반대니까 자기들이 합법화달라는 것을 왜 우리가 죄인이냐 성경이 잘못 성경 그놈의 성경력 찢어보면서 근데 성경 없애버려야 돼 성경을 없애려는 것이 미국의 대법원에서 5대 4로 부결됐어요. 한 표 차이로 뭐 성경 출판 금지하려고 그래요. 뻔뻔한 것들이 부끄럽다는고 우리는 의롭게 내놓고 살라니까 동생의 잘못한 성경 기독교인들 죽여 거기까지 왔어. 이게 정치 얘기요? 성경을 지금 찢어부려고 했다고 폐기하겠다고 난리가 나. 미국 50개 주제 반트는 넘어갔고 오바마가 동성애해가지고 백악관 단체고 난리가 났잖아요. 아이고 이겼다고. 나는 오바마 저 흑인이 불속에 들어가서 뛰고 있는 모습 보고 싶어요. 아주 다행히 지금 트럼프가 지금 바꿔놓았어요. 이제 이 싸움이 붙었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이제 한국 교회는 이제 여기서 끝장 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교회를 지키고 싶어요. 교회를 지킵시다. 진리를 지킵시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어떤 물어보고 성경 아주 정확히 안 보니 이제 끝났어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아직 말하고 싶어. 야 예루살렘 찬송받게 하지 파수꾼을 세우자 파수꾼을. 저는 희한하게요 어젯밤에 용서고 들으세요 12시에 일어났어. 밤새 기도가 돼. 내 마음이 희한해 힘이 막 어떤 경우는요 속상하니까 해라 뭐 기도 안 되고 근데 그날 내가 뭐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맞짱 뜰 겁니다. 희한하게 그것도 성령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주여 사람이 그 어떤 그 표현 단어를 뭐지 오기가 난다 할까? 어? 오 뭐야? 우리나라 근데 마귀가 좀 센 놈 맞구만. 탄수가 높은 놈 맞구만. 너가 한번 맞짱 찍까? 절대 나는 맞짱 떼야 되겠다만. 절대 우리는 이대로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기도합시다. 기도, 예. 그 마음도 주셔. 나는, 아니, 저, 아, 그래? 잘 됐다. 내가 더 기도해 버리라. 다니엘 사자굴도 들어갔으니까 사자 잡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셔요. 공의 하나님이요. 절대 하나님 심판할 겁니다. 나 누구 뜻에 일단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 믿어요. 믿어. 여러분 예루살렘 찬송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게 계속 기도하자고요. 나는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어떻게 몰라. 예, 공의 하나님만 믿을 거예요. 이제. 오늘 공의 하나님 심판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간단해요 그거. 오늘 밤에라도 내가 누구 영혼 거대가 끝나는 거예요 그거. 그거 아무 걱정 말아라. 너나 잘해. 너나 깨끗하고 바로 걸어가고 우리 교회가 지금 하나 임재 구하고 기도하고 아니 그런 게 불기둥이 아니 이게 있어요 지금. 단지 두 분이 버질 뿐이지. 물론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저에게 느낌 오지요. 느낌 와. 예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가 악한 영이 강한 역사만큼 강한 성의 불은 오게 돼 있어요. 감당해야 되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 불기둥 인도 봤잖아요. 근데 홍해 바다로 끌고 갑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홍해 바아 구름이 불 끌고 가면 홍해 바다로 끌고 가고 있는데 바다 앞에 어쩌라고. 근데 뒤에 애군대가 추격하니까요. 구름이 불기둥이 그 가운데를 싹 잡고 더 못 오게 딱 막더라고. 애국군 더 못하고 딱 막았어요. 다 막잖아요.
하나님 막으시더라고. 절대로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보호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믿음을 이긴다. 기도를 이긴다.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강하게 연단 훈련시킨다. 여러분 쉬지 못하시게 하라. 찬송밖에 하나님의 일단 이루기까지 여러분 기도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